전 세계 축구 팬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디에고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나며 축구 팬들은 축구 황제 펠레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최근 펠레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한 직후 리오넬 메시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할 정도로 정신이 명료했다. 이로 인해 펠레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기대를 불러왔다. 당시 펠레는 이번 월드컵에서 메시가 처음 우승을 했는데 그의 축구 인생에 걸맞은 결과라며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축하한다. 디에고 마라도나가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펠레는 현역 시절 세 차례 월드컵 정상에 오른 축구 황제로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1958, 1962, 1970년 월드컵에서 우승했으며 1970년 대회에선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골든볼을 수상했다. 축구 황제 펠레의 가족들이 병원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월드컵을 병원에서 지켜봤던 펠레는 이번 주부터 상황이 더 악화되어 치료와 처치를 강화했지만 위급한 상황이라고 한다. 펠레는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다른 장기들로 전이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펠레의 두 딸 켈리 나시멘토와 플라비아 아란치스는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딸 켈리는 가족들은 이곳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있다. 아버지와 함께 하룻밤만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된다고 전하며 위독한 모습을 전했다.